여기에서 저기 택시가 들어오더니 0뉴턴? 이런. 저 뭐야? 개념상실 무법자야. 그런데 이분은요, 한문철 TV를 많이 보시는 분이세요. 그러니까 딱 저기서 3차로에 있는 이 택시요. 이 택시가 삐딱하죠? 삐딱하죠? 혹시 모르니까 브레이크 잡으면서 빵! 아니나 다를까? 0뉴턴. 예. 예. 한문철 TV 많이 보시는 분들은 삐딱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. 삐딱하면은 왜 대각선일까? 비스듬히 가면 앞으로 가지만 대각선이면 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. 많이 봤잖아요. 이 사고랑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 아, 이건 사고가 아니었죠. 이거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사고를 피하셨어요.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보시죠. 아, 다시. 2유턴하고 아크유턴은 똑같은 거예요. 네, 이 사고. 내가 일차로 쭉 오는데 삐딱해요. 보세요.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앞으로 쭉 가도 지장 없잖아요.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. 직진하려면. 나 녹색 신호 보고 통과한 거예요. 녹색 신호 보고 왔지만은. 근데 이 차가 좀 삐딱해요.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? 네, 삐딱해요. 앞에 텅 비었는데 삐딱해요. 삐딱해, 삐딱해요. 지금 빵합니다. 어떠세요, 여러분들? 속도가 빠르, 정지가 늦네요. 그 미리 빵했으면 되잖아요. 이번 사고 과실 비율. 아, 이 차가 너무 무대뻐죠. 그래서 충분히 100대 0 할 수 있습니다. 저런 차가 어디 있어요. 내가 신호 받아서 그냥 타격받아 짜고 오는데. 그리고 100대 0이야, 옳겠어요. 그러나 일부 판사는 삐딱한데 혹시 하면서 좀 미리 좀 대비하지 그러셨어요? 뭐 그럴 판사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100대 0이냐 100대 0이냐를 떠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, 이런 거요. 보면은 저 차가 딱 삐딱해요. 삐딱합니다, 삐딱. 이때쯤 미리 빵해줬으면, 이때 빵해줬으면 사고 날 때까지 이때 빵 하면은 1초 늦었어요, 1초. 1점 몇 초 늦게 빵했어요. 빵은 1초 먼저 하세요. 미리 빵. 아까 그 사건하고, 아까 그 사고 날 뻔한 거, 이거하고 똑같은데 이건 좀 속도가 빠를 뻔이에요. 그 차가 삐딱한 거 보고 미리 대비하느냐, 아니면은 아예 앞으로 가겠지 하느냐, 그 차입니다. 무법자가 있습니다. 개념상실차가 있습니다. 개념상실 운전자, 무법자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삐딱하면 미리 빵하세요. 그리고 속도를 미리 좀 줄이시면서요. 브레이크로 바로 옮기면서 속도를 잠깐 낮추면서 그러면서 빵 하세요. 블박차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. 이건 100대 0이 옳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미리 빵을 항상 준비하십시오.